2017년 기회를 시작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 100에 총 31곡을 올린 세계 최정상 그룹입니다. 전 세계 아미들의 함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며 글로벌한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시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미 소리 질러!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죄송한데 글로벌 상이라서 영어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Okay, shout out to all the armies out there. Asia, Africa, South, North America, Australia, Pacific, anywhere Africa, anywhere. We love you, we missed you, we want to play with you, we want to see you, we want to touch you, we want to feel you. Thank you all the love and support from out there, and we will never let you down. Thank you, love you. Once again, big love. Thank you. 땡큐. 사랑합니. 유파브이요. 아, 방탄소년단 여러분. 월드와이드 핸섬. 방탄소년단 진시와 팬에스타 초이스상 개인 부문을 차지합니다. 네, 지난 4월 그래미 어워즈에서 전 세계 남자 가수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아티스트로 꼽혔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개인 부문의 상이기 때문에 지인 씨가 예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멤버분들이 가마를 태워주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인입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다 있네요. 인기 있는 친구들이 진짜 저기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런 상도 받게 되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네, 어쨌든 이게 정말 팬분들의 한 표 한 표 이렇게 클릭 한 번 한 번으로 이렇게 또 완성이 된 네, 그런 상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 남은 활동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사랑해요. 팬스타 출산 주인공은 방탄소년단입니다. 올해 발매한 엔솔로지 앨범 프루프는 아미를 향한 방탄소년단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앨범이죠. 네, 아미를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앨범이었던 만큼 그 진심이 전 세계 아미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미 소리 질러! 아, 정말 이런 기분 오랜만이네요. 네. 참 이 상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받은 상인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팬에스타 저희도 받은 거지만 여러분들도 상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선택 틀리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아미. 네, 다른 멤버도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멤버도 다른 멤버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으니까. 예. 와. 네, 팬앤스타 초이스상 가수 방탄소년단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예, 투표해 주신 아미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케이팝 팬들의 치열한 접전 끝에 방탄소년단이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미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또 이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상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민 씨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 모습을 보니까 9년 차가 넘었는데 아직도 떨립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인기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아미 여러분들께 항상 제일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팬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멤버도 한번 소감 더 부탁드릴게요. 목소리를 못 들은 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정국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자, 정국이.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상을 위해서 머리 좀 바꾸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머리 이뻐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에스타 최다 득표상 가수 부문 수상자 최고 최초 최다의 수식어를 아우르는 방탄소년단 2년 연속 수상입니다. 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미들이 보내는 사랑과 응원으로 만들어진 상이라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감을 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좀 부탁드릴게요. B씨부터 할까요? 아미! 소리 질러! 이거는 그 어떤 상보다 되게 특별한 상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미 한 분 한 분께서 이렇게 소중한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아미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멋있는 이렇게 최다 득표상 가수 방탄소년단 되겠습니다. 거에 걸맞는 멋진 가수 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네, 저희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는데 항상 잠 못 자고 투표해 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 씨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해주세요. 예, 저요. 이렇게 상을 또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멤버들이 이 고마움을 알고 있어가지고 항상 대기실에서 상 받을 때마다 너무 두근두근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멤버들 이 밝은 얼굴 한 번씩 와서 이 클로즈업 한 번씩 들어와. 아미 사랑해. 아유, 잘생겼다. 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려 5년 연속 올해 아티스트를 거머쥡니다. 올해 발매한 타이틀곡 Yet to Come은 뮤직비디오 공개 열흘 만에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가수는 최다 기록을 자체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또다시 전 세계 팬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면 될까요? 네, 방탄소년단입니다. 오! 잘 나오나요? 네, 올해 아티스트 정말 의미있고 뜻깊은 상이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기 멀리 계신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값진 상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멤버 있나요? 소감 말씀해 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네, 미안합니다. 정국 씨 미안합니다. 더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냥 저희는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일곱 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한 것뿐인데 근데 또 사실 또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사실 또 저희 멤버들이 좀 잘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짱입니다. 네.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올해 아티스트잖아요. 뭐
저희가 내년도 이런 멋진 상들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티스트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자, 다른 멤버들도 좀 부탁드립니다. 소감 한 분만 더. 예. 일단 정국이가 너무 멋진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씨보다 더 멋진 소감 해주실 분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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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멋지네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아홉 달 만에 여러분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좋았다고 그저 달랠 뿐이라고 promise that we'll keep on coming back for more. 우리 마음속 깊은 어딘가 여전한 소년이 있어. Let's go. Hands up. 약시나 꿈꾸는가 그 길의 끝은 무엇일까. 발을 멈추지 않아. Yet to come. Yo, we gonna touch the sky for the day we die. Yet to come. 이제 시작이야. The best yet to come. 언젠가부터 붙은 불편한 수식어 최고란 말은 아직까지 낯가지러운 거. 난 나 말을 경험하기 좋은 걸 여전히 그때와 다른 게 별로 없는 걸. 다른 게 별로 없다면 you say so the light. 난 변화를 말하지만 변함은 없었다. A new chapter. 내 순간이 새로운 chapter. 지금 난 마치 여태사 그때 나처럼 했어. 아직도 외우게 많고 나 인생 채울게 많아. 그 이유를 물어보다면 내 심장이 말하자. 너 we're the body. 이 세상에 기대 we're the body. 최고란 기준에 stay we're the body.
누굴 덕분에 10년 전 9년동을 서서히도 너무 쉽게 울었고 너무 쉽게 웃었대 together and every second was forever oh 추천할 수 없는 마음 미끄러지던 내 삶 내게 머리 깨져 잊지 못할 모든 순간 All night, all night 자신적인 과거 나아가 나 위로해진 너에게 무수와 말 그게 난 맞은 것 같아 그래 넌 나의 처음은 또 나의 처음 고마운 분 내 자랑 내 처음부터 love 사방이 깜깜해 깜깜해 그 사이 한쪽이 한 주기 정말 그대의 사랑이야 참 함께 힘에 우리 빛나자 나사이 속도 넘어지고 일으켜주고 쓰러지기도 그 손에 밀어주겠니 예쁘기도 밀어냈더니 힘든 잠시 쉬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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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어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he Fact Music Awards Get 이래 올해까지 5년 연속 대상송이 된다는 방탄소년단 데뷔 9년간 세계 음악사에서 유의미한 행보들로 방탄소년단의 존재 자체가 K-POP의 역사라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더 팩트 뮤직 어워즈 1회부터 5회까지 5회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자, 소감 들어볼까요? 이것도 된... 저희가 이번에 인사를 한 번도 못 드린 것 같아서 제대로 한번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우선 사실 이런 자리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앞에 같이 함께 해주신 수많은 너무 멋진 아티스트분들을 뵀는데 솔직히 올해 저희가 그분들보다 더 멋지고 좋은
활동을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송구하고 그러나 저희가 그래도 또 10년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에 쌓인 많은 사랑과 감사와 진심을 보여주신 결과라고 저희가 감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되게 원래 저희가 하던 스타일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에 대해서 되게 시원하고 솔직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아주 조만간 많은 것들이 정리되면서 여러분들께 또 늘 솔직했던 저희의 모습으로 네,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잘하는 거 저희가 10월 15일에 부산에서 다 보여드릴 거니까 저희가 요새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마이크가 좀 높네요. 낮춰드려. 네, 낮춰드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네. 마이크 떼서 드셔도 돼요. 아, 네. 정말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함성을 들어보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정말 팬데믹 동안 이 K-POP 팬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상식과 이제 무대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테니 이제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대상이니만큼 소감을 또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멤버분들 한 분 한 분 또 네. 우리 아미 분들에게도 괜찮고요. 예, 지민 씨. 저는 조금 더 너무 좀 많이 낮춰야 되겠네요. 아니 마이크를 뽑아요. 아니, 마이크를 빼도 돼요. 뽑으세요. 네, 마이크를 뽑으셔도 돼요. 아니, 뭔가 하셔도 됩니다. 뭔가 이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이게 맞아. 네, 이제 네 여러분 우리 리더 형이 또 너무 좋은 말 많이 해줬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뭔가 뚜렷한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끼리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예쁜 목소리 들려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조심해서 귀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큰 대상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저희 멤버들이지만 진짜 정말 대단한 친구들 같아요. 최근에 근황을 물어보면은 뭐 하고 있냐 이러면 뭐 진짜 멤버들 한 명 한 명 다 아 나 오늘 음악 작업했어요. 오늘 뭐 가사 썼어요. 오늘 뭐 멜로디 썼어요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정말 받을 가치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너무 옆에 서 있는 것도 너무 이렇게 존경스럽고 아 참 우리 멋있는 친구들을 위해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대상 예. Yeah. 여러분들의 희망 네 제이홉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고 싶었죠? 저희도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아 진짜 이렇게 뭔가 이 함성을 들으면서 이 한국에서 되게 오랜만에 뭔가 공연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정말 감회가 새롭고 저 또한 뭐 앞에 친구들이 너무나도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가지고 부산 콘서트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상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사랑해요 아미. 애매하게 크네요 이거는. 네
남준이 형, RM 형이 좀 말했지만 저희 부산 콘서트 남아있잖아요. 저희 거기서 진짜 엄청난 겁니다. 이 대상 받은, 아미한테 받은 이 선물 저희가 부산 콘서트, 부산 콘서트에서 갚겠습니다. 아, 제가 방금 귀에 전기가 와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어왔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이, 정국이, 우리 막내 정국이가 마지막을 딱 화려하게 장식해 주십시오. 맛있게 해줘. 네. 아니, 화려하게는 아니고, 네. 일단 대상 너무 감사드리고, 그,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셔가지고. 그리고 여기 오늘 다시 한번 여기 와주신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가수분들의 팬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MC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더 팩트 이렇게 아미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도 뭐 행복한 날 가득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더 행복한 날 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현 씨가 진짜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요. 아. 이건 물어봐야 되겠대요. 아, 부산 콘서트에서 네. 기대할 만한 또 포인트를 하나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짧게. 근데 그것밖에 없어. 아니야. 제가 진짜 이거는 정말 비밀인데 여기 계신 분들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하셔야 돼요. 비밀 지킬 거죠. 정말로. 예. 그 부산 콘서트에 그 특별 출연으로 BTS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이야기하면 안 됐나? 알겠습니다. 야, 이거 멤버지만 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기도 되게 못하고 진짜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열심히 뭔가 달리겠죠? 네. 아, 요즘 그냥 열심히 뛸 것 같습니다. 네, 네. 하겠지. 네네. 그냥 1회 콘서트인만큼 그냥 진짜 부서져라 할게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하십시오. 죽어보겠습니다. 네. 네, 진짜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무대가 있나 봐요, 그죠? 그렇죠.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건 현장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국내를 넘어 정말 세계 탑 아티스트로 입지를 굳건히 한 방탄소년단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더 팩트 뮤직 어워즈의 대상은 방탄소년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는 여러분 날이 많이 추워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갑시다. Was it honestly the best? 자, 다 같이 불러봅시다, 여러분들. 'Cause I just wanna see the best. 부지런히 지나와 이제도 숙이지 말인데. Hey. 여전히 걷는 바다를 깨 별로 없다.
something you say certain lie 난 평화는 많았지만 변함은 없었다 A new chapter 난 순간이 새로운 무채서 지금 나 마시던 세상일 때 나처럼 돼 아직도 배울 게 많고 나 인생 채울 게 많아 그 이유 물어본다면 내 심장이 말하다 너 위에 누가래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누가래 최고단 기준의 스틸 위에 누가래 Back to one. In my heart, so deep in all the dark, you're still a dreamer.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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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One, two, three, four. Let's go. Hey,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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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 기가하시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되십시오. 집에 다 돌아가시고 위버스에 글 딱 하나씩 다 남기셔야 돼요. 검사 다 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지민이도 남기시나요? 지민이도 남기시나요? 아, 저 남겨야죠. 지민이는 네, 감사합니다. 지민이는 라이브를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합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날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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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날 추워지니까 몸 따시게 항상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Thank you. 여러분 형 내려가면 안 돼. Show you, show you. Let's go.